들어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 자네가 알아서 하게. 네, 아버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배고프니? 조금만 기다려. 엄마, 나랑 잠깐 얘기 좀. 민혁이 생일인 거 엄마도 알아. 역시 엄마라서 아들 생일 안 까먹는구나. 이제 그날이 무슨 상관이야. 진짜 생일이 있을 텐데. 엄마, 오빠 겉으로 내치면서도 속으로 기다리는 거 다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러지 말고 엄마, 오빠 생일에 불러서 같이 저녁 먹자. 연락 한번 안 트 내가 잘도 오겠다. 엄마가 부르면 왜 안 와? 엄마 말이라면 다 들었던 아들인데. 내가 오란다고 오고 오지 말란다고 안 오는 애 아니야. 엄마 어명이라고 하고 오빠 부른다. 민혁이 생일이네요. 민혁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모님? 혹시 모르니 미역하고 창거리 좀 준비하세요. 네, 사모님. 우리 회사 인수합병 전문가가 만든 환경과 한미당의 합병 추진 문건입니다. 읽어보시고 사인하세요. 설마 나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제가 이사회 때 오 실장님을 밀어드리면 주주총회 때는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자네 마음은 알지만 합병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병에 협력한다는 보험은 받아놔야겠어서요. 근데 손상무님은 한미당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한양 베이커리에다 한미당까지 합병하면 제빵 제과업계는 우리 손에 들어오거든요. 굳이 힘들여 회사를 차릴 필요가 있나? 돈으로 우리가 사들이는 거죠. 한미당과 M&A 소식이 들려오면 시너지 효과로 환경과 한미당, 한양의 주가가 동시에 오를 테고요. 여기까지 밀어줬으니 합병은 오 실장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주주들이나 잘 설득하라고. 한미당과 환경의 주식을 바꿔주겠다는데 마다하겠어요? 시가 차익만 해도 얼만데요? 한미당은 대기업 행세를 하지만 일개 식품기업일 뿐이거든요. 우리 환경 같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는 못 당하죠. 여기다 사인하면 되는 건가? 네. 안 하실 겁니다, 오 실장. 임시추천 준비나 잘해요. 여부가 있나요? 뭐예요, 주니스? 깼어요? 어? 이거 케이크 컴퍼니 서류 아니에요? 맞아요. 형님이 준 거예요. 오빠가요? 이건 형님이 작성한 보고서인데 한번 봐요. 케이크 컴퍼니에 삼촌 지분이 있다고요? 거기 공동 투자자가 삼촌의 차명계좌라고 하네요. 다른 투자자는 환경의 직원인데 손상무의 차명계좌일 거라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환경이 세불리게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삼촌이 임시주총을 열어서 한미당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에 환경과 합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도 안 돼요. 외삼촌이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외삼촌도 한미당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이거든요. 형님은 조사한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단, 섣부르게 접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아버님이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방향대로 가면 돼요. 아버님 지분이 안정적이니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